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화재 원인을 뿌리 뽑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창고와 공장 등에서 불에 타기 쉬운 자재 사용은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모두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으론 우레판 폼 유증기, 샌드위치 패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소 확산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우레탄 폼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2년 전 발생한 냉동창고 참사 원인과 닮은 꼴입니다. 이번 사고가 반복된 인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가 화재 원인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창고와 공장에서의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하 등 환기 취약 공간에서 우레탄 폼 작업 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공사 준공일을 맞추기 위한 위험 작업을 차단하고 비용 우선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재해보험 혜택을 주고 보험 비용은 발주자도 함께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이행력도 강화합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유도할 예정입니다.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